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편안한 날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새해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를 뭐를 할까 선택을 하다가 요즘 강의 주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예, 건빵과 함께하는 중요한 가요 리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간식하라고 건빵을 인터넷에서 주문하셨는데 건빵이 왔습니다. 건빵이 왔는데 이 군에서도 잘안 먹는 건빵을 주문을 해가 보내셨네요. 그래 요거를 가지고 중요한 가요 리듬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 앞에 건빵 4개가 지금 와 있는데, 자, 요렇게 하시면 이해하시기 아주 편하실 겁니다. 자, 이 건빵 4개로 여러 가지 리듬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전에 시간에 배운 선생님, 여사님, 다만애기 리듬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조도를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만애기 리듬이 요거거든, 기본 요거거든요. 이게 다만애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16번음표 4개가 오거든요. 자, 16번음표가 이렇게 해서 4개가 오게 됩니다. 자, 요렇게가 좀 그릴게요. 예, 요렇게가 이게 이제 다만애기입니다. 다만애기. 다마내기 이리 되겠지예. 그래서 손박자, 발박자를 치시면서 다마내기, 다마내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예. 그러면 여기서 이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버리면예, 합쳐져 버리고 따로 떨어지게 돼 버리면, 자 이게 어떤 리듬이 될까예? 지난 시간에 강의를 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수 있는데예, 이게 간짜장입니다. 간짜장. 그래서 이게 두개 합쳐져 가지고 우리 소위 말하는 8분음표가 되지예. 8분음표가 되고 뒤에 끼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지예. 그래서 이게 간짜장이 됩니다. 너무 쉽지예. 다시 이게 다만액입니다. 다만액이고 이게 간짜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짜장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짜장면은요. 짜장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요걸 두 개를 합쳐 버리면 돼요. 합쳐 버리면 이게 짜장면이 되겠습니다. 짜장면, 짜장면이 되겠지예. 자, 지난 시간에 하나 안한게 있는데, 이두 개를 가운데를 모아버리면, 이두 개가 8분음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노래 중에 막걸리 한 잔에 자주 나왔던 리듬 있지에, 자라띠 있지에, 그래서 자라띠 리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16분음표로 아주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애기에서, 이렇게 가버리면 간짜장, 만약에 이렇게 가버리면 짜장면, 그렇지예. 그리고 가운데가 합쳐져 버리면 자라띠, 이리 되겠지예. 특히나 자라띠 리듬을 좀 내기가 많이 힘들어 해주시는데,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머릿속에 건빵을 떠올리시고, 이 리듬을 같이 떠올려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 또 건빵은 맛없을 때는 기름에 살짝 튀기신 다음에 설탕에 무시면 아주 맛있지예. 그래서 오늘은 군대에서도 잘안 먹은 건빵이지만 이 건빵을 가지고 저녁에 한번 그리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개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사님들이 가장 어려운 리듬 중에 부침줄 리듬이란 게 있는데, 이렇게 간짜장, 간짜장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중간에 연결되었을 때, 이거를 리듬 식가를 읽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간짜장인데, 이 부침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장이 그대로 가는 거지. 이걸 간이라 발음을 안 하고, 장이 그대로 가고, 이 부분이 짜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간짜장, 짜장, 이리 되거든요. 간짜장, 짜장, 간짜장, 짜장, 이 느낌으로 갑니다. 장을 길게 빼가지고 여기에서 간이란 발음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손박자와 발박자를 치시면서 간짜장, 짜장, 간짜장, 짜장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가요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까 보시는 그거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리듬을 연결하는 부분이 나와요. 물론 반죽이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되겠지만 이제 무조건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주할 때 맛이, 그러니까 내가 리듬을 갖고 놀아야 되는데 좀 나는 연주를 했는데 이상하게 리듬이 끌려가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이런 리듬 공부를 해주시면 확 늘어나거든, 실력이. 리듬을 갖고 나오는 실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연주할 때 맛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꼭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아요. 리듬이 좀잘안 되시는 분들은 예. 자, 만약에 다른 리듬을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원래 간짜장이고 이 뒷부분이 짜장면이지예. 그런데 여기가 부침줄로 연결되기 때문에 리듬 읽을 때 이분을 빼고 읽어야 되거든요. 장자를 길게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부침줄이 없다면 간짜장 짜장면, 간짜장 짜장면 이렇게 갈 건데 부침줄이 있기 때문에 간짜장 장면, 간짜장 장면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이런 리듬 연습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실제로 해보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많이 하지 마시고 직접 출근하실 때나 이렇게 쉬실 때 운전하실 때 왼손가락으로 손박자를 치시면서 이렇게 연습해 보시는 겁니다. 머릿속에 건빵을 떠올리셔도 되고 예. 그래서 이 리듬 공부가 되시면 곡에 끌려 다니지 않게 돼요. 이게 정말 제가 크게 팁으로 드리는 건데 꼭 리듬 연습을 해보셔가지고 리듬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 내가 리듬을 자유자재로 끌어당기는 내가 리드하는 그런 연주를 위해서 필요한 공부니까 예. 이런 부침줄 특히나 어려운 부침줄 공부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건빵이 편의점 가면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예, 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시는 겁니다. 아주 좋아요. 이게 담아내기였고 붙이면 간짜장 이거를 놔두고 뒤쪽으로 붙이면 짜장면 가운데로 붙이면 자라띠 이리 되겠지. 예. 이렇게 하시면서 건빵도 드시면서 즐거운 색소폰 생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갑자기 여기에 쌀은 빵이 오는 바람에 금방 주문하신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또 강의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예,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의 새해 첫날의 새해 첫 강의였습니다. 저 다음 강의도 제가 또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 여사님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연주와 그리고 또 필요한 악보들이 있거든요. 신청해 주신 악보들이 있는데 그렇게 또 쉬실 때 보실 만한 악보들을 선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